한라산의 무법자 멧돼지. 이들의 뒤를 쫓는 사냥개가 있다. 두각이 발달하고 행동이 민첩해 사냥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최고의 사냥개. 전설 속의 늑대개가 한라산에 다시 나타났다. 멧돼지 추적은 한라산이 바다로 이어지는 중간지대, 중산간의 숲길에서 시작된다. 아이고, 이거 봐라.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나무 뿌리를 파놓은 흔적들이다. 유해 조수로 지정된 멧돼지 포획에는 사냥개들이 함께한다. 제주의 토종개인 제주견이다. 사계절 내내 푸르른 숲,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이곳에서 멧돼지 추적이 시작된다. 멧돼지의 서식지는 해발 200m에서 1500m까지 넓게 분포돼 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이 식물의 뿌리까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게 이게 캡 먹고 있어요. 밑에 싹 파버리니까. 응? 이거 다 죽고 있지, 이거 다. 잡식성인 멧돼지가 한라산의 토종 식물까지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진흙 목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웅덩이. 진흙 목욕은 멧돼지가 체온을 식히는 방법이다. 멧돼지 털 여기. 그리고 이것도 멧돼지 털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멧돼지 발자국. 아직 근처에 있다는 단서일까? 뭔가 감지한 듯 제주견들의 움직임이 민첩해졌다. 멀리서 한 마리가 신호를 보내자 제주견들이 일제히 달려나간다. 세웠어, 세웠어. 102, 130m. 사냥개의 역할은 멧돼지를 포위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붙잡아두는 것이다. 기회를 잡아 빠져나가려는 멧돼지를 제주견들이 다시 물고 늘어진다. 흥분 상태의 멧돼지는 공격성이 높아져 더욱 위협적이다. 이미 저항할 힘을 잃은 멧돼지. 하지만 제주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만. 자, 죽었어. 그만. 사료를 먹고 자라긴 했지만 이들에겐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다. 한 3km 정도를 추적해가지고 저희들 그 먹가라, 자와리, 노랑청개, 파도가 해서 지금 한 120km 정도 되는 숲돼지를 포획했습니다. 제주견은 사람이나 주인한테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복종적이지만 그 사냥을 할 때에는 아주 맹수와 같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할 땐 시속 60km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제주견들.
기국물을 마시며 달아오른 열을 식힌다. 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다시 멧돼지 추적이 시작됐다. 가시덤불과 암석이 뒤섞인 곶자왈 지대. 거친 가시덤불 앞에서도 제주견은 망설임이 없다. 한라산에서 나고 자라 화산섬 특유의 환경에 적응해왔기 때문이다. 가시덤불이나 이 곶자왈 안에서 잘 버티기 위해서는 표피가 가죽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두껍고 질깁니다. 그리고 털 자체도 거칠고 뻑뻑해요. 두꺼운 가죽과 풍성한 털이 몸을 보호해준다. 이 상악골과 하악골 몰기가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냥감을 물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난히 발달한 코는 예민한 후각을 가져다 주었다. 여기에 거친 현무암 위를 달릴 수 있는 둥글고 단단한 발까지 갖춘 제주견은 한라산이라는 환경에 최적화된 사냥개다. 동이체 투기도 전인 이른 새벽, 백이완 씨가 한라산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방문한 것이다. 어제? 어제 맞지? 어제 7시? 저녁? 예. 그게 내 이거. 빵빵 울리고. 이거. 야간 순찰 중 포착한 멧돼지의 모습이다. 이 등산객들이나 이렇게 덤볐을 경우에 이게 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아주 위험한 상태죠, 지금. 등산객들이 몰려들기 전 서둘러 멧돼지 수색에 나섰다. 멧돼지들 조심하십시오. 네. 예. 조심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몇 마리 잡았어가 멧돼지? 어디가 한 수가? 아, 완전 난리란 게 잡았어가? 아니, 뭐 육지에서는 많이 죽었잖아. 네.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달려 대처를. 대처를 많이 조용히 있으시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예. 네. 개의 목에 달린 GPS. 수색 반경이 넓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가 요긴하게 쓰인다.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 한라산의 멧돼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00년대 초 멧돼지가 다시 한라산에 나타났다. 사육하던 돼지들이 탈출해 야생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를 치켜 올리고 냄새를 맡는 제주견. 바람에 실려오는 사냥감 냄새를 맡습니다. 후각에 집중하기 위한 행동이다. 갑자기 각자 방향을 정해놓고 달리기 시작하는 제주견들. 추적이 시작됐다. 이쪽 가고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몰고 있어요. GPS상에 목표물을 포위해가는 게 확인된다. 이때 들려오는 멧돼지 소리. 10마리가 넘는 멧돼지 무리다. 제주견에 포위된 걸 알아채고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붙었다. 개. 당황한 멧돼지가 더욱 강하게 공격성을 드러낸다.
마지막까지 저항해보지만 결국 멧돼지가 먼저 주저앉았다. 다시 시작된 추적. 무리에서 떨어진 멧돼지 중 하나다. 총알을 피해 도망쳤지만 제주견들이 계곡에서 다시 찾아냈다. 계속되는 추적. 이번엔 바위 아래다. 뿔뿔이 흩어진 멧돼지들을 제주견들이 끝까지 추적해 찾아냈다. 만만치 않은 멧돼지의 반격. 이때 갑자기 한 마리가 바위 뒤를 돌아 나오며 멧돼지의 주의를 끈다. 다시 한 바퀴를 돌아 나와 기회를 포착.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을 물어 공격한다. 공격의 기회. 신호를 보내듯 흰 개가 주인을 바라본다. 제주견의 사냥 성공률은 높은 편이다. 사냥감에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다. 각자 역할을 나누어 공격하기 때문이다. 돼지를 이제 축구할 때처럼 이렇게 그 공격과 방어, 그 다음에 돼지의 그 흐름에 따라 지형에 따라서 돼지의 그 공격력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이 제압을 해가지고 사람이 올 때까지 그 돼지를 안전하게 사냥감을 안전하게 이게 한쪽으로 모아놔두는 일, 그런 거를 이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획한 멧돼지는 신고 후 폐기 처리하거나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근엔 야생동물의 질병 연구에도 활용된다. 야생동물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그 질병을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그 체열 키트입니다. 멧돼지 피부에서 진드기를 찾아내 용기에 담고 혈액을 채취해 함께 연구소로 보내면 야생동물 연구에 쓰이게 된다. 유해 조수를 관리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실이다. 유해 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포획하면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주견의 활약상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립공원에 실적 보고한 게 총 52마리 중에 멧돼지가 34마리였고 사슴이 18마리였어요. 일지상으로는 뭐 백연 이사님이 저희 국립공원 멧돼지 마르수의 반을 잡아온다는 거 보면 다 놀래요, 공무원들도. 실적 보고 제출하면은. 갈라산 멧돼지의 반을 포획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제주견들. 길밭 한쪽에 자리한 제주견 연구회. 백이완 씨가 제주견을 키우는 곳이다. 이게 10살짜리 10살. 10살. 이게 자활이나 조곤년 같은 경우 이제 5살이에요. 개로 따지면 5살이면 사람 나이로는 한 40대 정도 어떤 중년인데 가장 절정일 때
예, 이쪽에 요 파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살 반이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스무 살? 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물불 겁이 없을 때죠. 그냥 제주견은 황색이 가장 흔하고 흰색과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졌다. 배고프지? 밥 줄까? 자, 밥 먹을까? 사비를 털어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주 토종견의 명맥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왔다. 지금은 30여 마리의 제주견을 키우고 있다. 검은 털을 가진 먹가라의 목에 상처가 났다. 멧돼지한테 받쳤어요. 받쳤어. 아이고. 생과 사가 오가는 거친 사냥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상처 입은 먹가라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상처를 소독하고 당분간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래도 다행히 이게 겉껍질만 살짝 이렇게 나갔는데 아프거든요. 이게 따갑고 다른 개들은 이렇게 자기 고통을 느끼면 이게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거든요. 근데 안 물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충성심이 좋다는 거죠. 사냥을 할 땐 누구보다 강하고 날렵하지만 평소엔 순하고 충성심이 강한 제주견. 제주견의 사냥 능력은 타고난 걸까? 양영훈 교수는 제주견의 유전적인 특징을 연구했다. 백이완 씨의 개를 포함한 제주견의 DNA를 추출해 외국 품종들과의 관계, 그리고 늑대 품종들과의 유전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목에 유전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어요. 거기에 단편을 갖고 유사성, 목의 조상의 유사성을 추적한 거죠. 유독 그 제주견은 그레이울프, 이 북미 대륙에 있는 회색 늑대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저 자신도 좀 놀랍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한라산에 사냥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늑대개가 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던 이야기들. 제주견은 3천여 년 전 중국 저장성에서 건너와 오소리, 꿩 등 야생동물 사냥에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없다. 이후에 조수 구제단으로 활동하는 지인들. 어떤 사람은 400kg다. 제주견과 한 번이라도 사냥을 해본 사람들은 제주견의 남다른 사냥 능력을 인정한다. 아, 이거 계속 추적하는 거라. 6kg까지 몰고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 대준 거. 보통 개들은 그 자리에서 승부 안 내면은 그냥 도망가든지,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오든지. 예, 돼지들이 도망가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이 개는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예, 그게 이제 특징인 거지. 쉽게 말하면은 사냥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소형도 옛날에 제주도에서 바꾸고, 그 다음은 좀 바치형도 바꾸고, 총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뭐 개 서너 개가 들어가서 서쪽 동쪽으로 날려가지고 꿩도 물어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 제주개는 한번 사냥시키면은 아까 우리 친구도 보았지만은 늙어서 이빨이 없더라도 지다리 오소리 물어오기네 이빨 죽이지 못하고 물어서 십몇 년 된 개가 가만히 누워서 물어서 주인이 올 때 기다렸던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전설로만 남은 채 사라질 뻔한 제주견. 백이완 씨가 제주견을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때였다. 고모가 키우던 강아지를 받아서 키운 게 시작이었다. 4개월, 5개월 때부터 꿩을
날리고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8년 동안을 줄기차게 키우기 시작했죠. 사냥 능력이 반해 제주 일대를 돌며 제주견을 찾아냈고 수십 마리를 직접 키우며 사냥개로서의 명맥을 지켜왔다. 한라산을 오르는 길목 중 하나인 어리목.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출동을 요청해 자와리와 함께 나섰다. 요즘 들깨 몇 마리 정도나 보였습니까? 두 마리쯤 나온대요. 글쎄 전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크기 같은데. 정상 부근에 들깨가 출몰해 수색을 요청한 것이다. 뭐 방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가지고 이제 방견 들깨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등산로나 노루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포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생에 적응한 들깨는 해마다 목격되는 개체수가 늘고 있다. 들깨는 등산객의 위협이 되고 야생동물을 공격해 한라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색을 위해 모노레일을 타고 곧바로 정상 부근으로 향한다. 수천여 종의 동식물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한라산.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 숲을 지나 해발 1700여 미터인 윗세오름에 도착했다. 등산객들의 주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문이다. 들깨의 표적이 되는 노루다. 애가 있다고? 아, 예. 네. 우리 저기에 이제 남벽 거의 다 와가거든 맛이. 일단은 계속 그 관찰하고 계십시오. 백록담에 들깨가 출몰했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화. 그렇지. 추적에 좀 더 속도를 낸다. 뭔가 흔적을 찾아낸 자와리. 자, 이거 발자국이 개발자국하고 이게 노루발자국이 있습니다. 개발자국. 드디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내려다 보인다. 이쪽이 남벽입니다. 남벽 코스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미 들깨는 백록담을 빠져나간 상황. 하지만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지 몰라 수색을 시작한다. 자와리가 찾아낸 건 들깨 배설물이다. 이게 자 보시면 노루 뼈가 있어요. 뼈. 뼈 있네. 예. 자, 이 안에 노루 털이 있어요. 들깨가 노루를 잡아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자와리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들깨가 남긴 흔적이 더 남아 있을까? 노루.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요거 1년생인데 이끼가 낀 거는 좀 세월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생 암노루를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포획할 수 없고 뭐 포획틀 같은 걸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가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엽사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그게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볼 때 이미 그 개는 달아나버리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표현한 외래 동물들이 한라산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제주덕. 어. 헬로우 제주덕. 이렇게 인사 그래. 아 이렇게 잡아.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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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와. 오케이. 안녕하세요. What's this? 제주견이 멧돼지를 사냥하는 영상을 보여주자 외국인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It was impressive. Yeah, I've never seen that before. That was amazing. Yeah, he's a good shot. 감사합니다. Bye, 차와리. Bye. 한라산으로 돌아온 전설 속의 사냥개 제주견. 그 유해주스를 유인하거나 뭐 멧돼지나 뭐 이런 걸 저기 추적할 때 대단히 큰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제주견이. 제주견이 한라산을 지키고 있다. 제주도의 하나뿐인 교정시설. 백이완 씨가 일하는 곳이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다. 책상 한쪽엔 가족 사진 대신 제주견 사진이 붙어 있다. 제주견들하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생활했고 사진 한 장 정도는 가족 사진처럼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에게 제주견은 또 다른 가족이나 다름없다. 백이완 씨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제주견 용머루다. 자, 용머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옳지. 힘내. 자.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1월 2일 날 되면 이게 15살인데 이제 15살 얼마 안 남았거든. 세월의 장사가 있겠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털도 빠지고 윤기가 떨어지고 모든 게 그래요. 나도 이젠 70이 넘으나니 이젠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오그라지고 개도 마찬가지. 지금은 나이 들어 힘을 잃었지만 어떤 개보다 사냥 능력이 뛰어났다. 잘 뛰어지게 꽁지 팍 들르고 그냥 따라 사람이 따르지 못해서 보이지도 않고 감은 뭐 개 막 그냥 뻥을 그냥 마대로 그냥 담아놔서 마대로 그냥 감을 팍팍 물어보니 그거 이제도 눈에 선흐여. 이제도 그거. 한라산 충산간에 자리한 목장지대. 조심해. 오랜만에 용머루를 데리고 나왔다. 그 용머루의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이고 지금 여기는 자활이. 자활이고 지금 여기에 이 강아지들은 이 자활이의 새끼. 네, 바로 직자들이에요. 보자. 용머루의 손잡벌들은 생후 50일 된 강아지들이다. 사냥 훈련 첫날.
낚시줄에 꽁 날개를 달아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집중을 하도록. 집중. 꽁 날개에 집중하지 않는 강아지들. 자, 일어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방법이 있다. 물고 왔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끔 해줘. 자, 일어. 자. 놀이처럼 보이지만 일어. 타고난 사냥 본능을 일깨우고 주인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다. 어여, 이뻐라. 자자, 일어. 옳지.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그래.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칭찬해주고 그러면 개들이 주인을 즐겁게 해주고 지가 이 개들이 제주견들이 무엇을 해야 주인이 즐거워하는지를 알게끔 머릿속에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자자자자 이리와 이리와 다시 한번 자자 아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잘한다. 생후 첫 훈련은 사냥개로서의 능력을 가늠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네 어릴 때 하는 거군. 게임이 안 되지. 어? 야, 다스럽지. 어? 너도 다 이런 과정 겪었어, 임마. 어? 너도 이런 과정 다 겪었잖아. 용모루는 어릴 때부터 발군의 사냥 실력을 보였다. 타고난 영민함과 대담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고. 그렇지! 특히 꽁 사냥에서 보여준 재능은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놓치지 않고 꽁을 물어오곤 했다. 옳지, 기다려. 잘했다. 역시. 우장은 살아있다이. 하지만 이제 마음뿐. 어린 새끼들이 사냥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다. 숲풀 속으로 숨어버린 닭을 쫓아 숲풀로 파고드는 강아지들. 꽁 사냥의 기본을 익히는 중이다. 높은 돌담도 거뜬히 뛰어넘었지만 새끼들에겐 아직 무리였을까? 결국 놓치고 말았다. 지켜보느라 답답했을 용모루의 목줄을 풀어준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 금세 쓰러지고 만다. 다시 일어나 닭의 흔적을 쫓는 용모루.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냥개로서 역할을 다하려 애쓴다. 이리와. 용, 이리와. 용. 야, 용.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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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가자. 이리와, 용. 이리와. 이리와. 옳지, 옳지. 이리와. 옳지. 안 차도 돼. 그냥 닭 안 차도 된다. 결국 차에 태우고서야 용모루의 추적이 끝이 났다. 안타깝지만 용모루가 좋아하는 우유를 따라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지만 노쇠한 용모루를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자기 그 아픈 것이나 나이를 초월해서 그 사냥을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라든지 주인이 명령에 죽는 순간까지 해요.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강아지들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는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심에 이렇게 나오긴 한데 이놈만 데리고 나오면 가슴이 찐해요. 예, 용모루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용모루의 웃대 개들도 그랬고 그런 개들이 계속 그런 모습들이 자꾸 용모루를 통해서 교차돼요.
한라산을 지키는 사냥개의 계보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의 세계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변화가 찾아온다. 멧돼지 포획을 위해 눈길을 뚫고 숲으로 향한다. 겨울철에는 멧돼지가 먹이를 구하려고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횟수가 잦아진다. 교미 시기라 멧돼지의 성질이 더욱 난폭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에 선명히 남아있는 멧돼지 발자국. 우리 제주견들과 한 400km 정도 되는 숫돼지를 이제 포획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쫓던 멧돼지를 다시 추적해 들어간다. 먼저 발견한 제주견이 신호를 보내고 그 사이 도착한 제주견들이 멧돼지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잡힌 걸까? 총에 맞은 채 도망친 멧돼지를 제주견들이 다시 찾아냈다. 야, 이빨! 한라산 먹이 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멧돼지. 천적이 없어 제주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와, 이야, 통화제다, 통화제. 털 봐봐, 이 털, 이거 길이가 이거. 응? 32년 만에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 꿩 사냥에 나섰다. 생후 50일에 첫 사냥 훈련을 했던 강아지들이 100일 만에 제법 자랐다. 꿩 사냥에 앞서 사람도 제주견도 먼저 몸을 푼다. 꿩 날개를 낚아채는 모습이 100일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마침내 첫 실전에 나선 제주견들. 꿩 사냥은 주로 한라산 중산간의 초원지대에서 이루어진다. 수렵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꿩 사냥에서 사냥개의 역할은 수풀에 숨어있는 꿩을 찾아내 허공에 날아오르도록 하는 일이다.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그 덤불 밑에 눈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밑에 꿩이 싹 얌전하게 이게 조용히 숨어있는 거를 걔가 그 사이로 덤불 안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고 이제 꿩을 이제 날리는 거죠. 사람은 사냥개를 따라 걸어가며 기회를 노린다. 꿩 냄새를 쫓아 거친 수풀 속을 파고드는 제주견. 아직 새끼지만
날카로운 가시덤불에도 망설임이 없다. 주인이 지금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덤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아지들이 지금 꽝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꽝 사냥의 성공 여부는 꽝을 찾아내는 사냥개의 실력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숲을 속을 헤치며 꽝을 추적하는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꽝을 찾아내 날리는 데 성공했다. 어이구 잘했다. 잘했어. 150일 된 오늘 딱 하루도 틀리지 않고 150일 된 강아지가 오늘 날리는 거예요. 야 정말 행복합니다. 아 이거 오늘 첫 나온 개가 포인을 잘했는데 제가 실수하자 못 잡았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지만 꽝 사냥은 이제 시작이다. 꽝을 날리는 데 성공한 제주견들이 더욱 활발히 움직이고 맞았다. 이번엔 성공이다. 떨어진 꽝을 물어오는 것도 사냥개의 역할이다. 자. 옳지. 그만. 자. 됐어. 자. 150일 된 강아지들이 제게 한수했습니다. 예. 자. 어이, 잘했어. 어이, 자. 다음에는 꽝 말고 멧돼지 잡자. 에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 제주견의 호흡이 잘 맞아간다. 떨어지는 꽝을 보고 달려가는 것도 더 정확해졌다.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제주견들. 주인에게 물어다주는 본래 역할엔 관심이 없다. 지금 애기들이라 용모처럼 지금 가져오지는 못해요. 이제 조금 크면 용모처럼 이제 부상당한 꽝도 갖고 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이 개는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 즐기는 거예요. 옳지, 잘했다. 이제. 아직은 놀이로 여기지만 강아지들의 활약 덕분에 꽝 두 마리를 잡았다. 두 마리 오늘 잡았습니다. 애쓴 강아지들에게 주는 달콤한 포상이다. 이 강아지들은 지금 앞으로 한 두 석 달이면 멧돼지 사냥 들어갑니다. 아, 두 달이요? 예. 그렇게 빨리요? 예. 강아지들인데 이 정도면 멧돼지 사냥 들어가요. 예. 시험 무대에서 사냥 본능을 제대로 발휘한 제주견들. 고생했다. 됐다. 꼬맹이들. 아유, 오늘 정말 32년 만에 폭설에. 다음에 또 오자. 다음에 멧돼지 잡으러 가자. 폭설 속에서 치른 신고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눈의 계절이 지나고 노랗게 피어난 유채꽃이 제주의 봄을 알린다. 겨울을 무사히 보낸 강아지들이 부쩍 자랐다. 오늘은
처음으로 멧돼지 사냥에 투입되는 날이다. 강아지들을 지켜보듯 바라보는 제주견 자와리와 조근현. 꼬맹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강아지들이 만약에 멧돼지나 유해조수 동물을 탁 몰고 나오는 순간 강아지들은 요리 처리하는 능력이 약하잖아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럴 땐 큰 개들이 가서 탁 해준다고. 길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빈소라듯 강아지들을 이끈다. 야생 들꽃이 한라산의 계절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른 봄을 즐기러 온 등반객들. 그러니까 그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멧돼지 포획하려고 이게 우리 가는 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수고해. 잘 다닐게 니네 덕분에. 수고해. 과거 한라산에서 야생 오소리와 꿩을 사냥하며 사냥개로 명성을 떨쳤던 제주견. 어느 순간 제주도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갔지만 그 명맥을 지켜왔고 사냥개로서의 명성도 되찾아가고 있다. 제주견들이 그 우대의 혈통들이 그 뭐 1대에서 15대까지 이렇게 해왔던 38년 동안 해왔던 그 모습들이 세대 교체가 될 때마다 상황이라든지 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죠. 지금까지 한라산 지킴이로서 제주견들이 상당히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제주견들이 그 후손들도 한라산 지킴이로서 명맥을 계속 잘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강하지만 늑대의 사냥 본능 또한 타고난 제주견. 한라산에 키워낸 사냥개 제주견이 한라산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